불과 얼마 전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한 남자. 그는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이혼한 부인과 딸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그리운 딸과 아내. 끈질긴 시도 끝에 딸과의 만남, 그 기회를 얻게 되는데. 지진이 아빠 얼마큼 보고 싶었어? 이만큼! 하지만 기쁨도 잠시. 뭔가 결심한 듯 남자는 아내에게 전화를 겁니다. 애 없이 석 달 동안 지냈는데 애가 없으니 기분이 어때? 왕기로 가득한 남자였는데. 그리고 잠시 후 그의 SNS에 알 수 없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안 갚습니다. 내 아이를 죽이려는 순간이다. 이제 끝났다. 그 말을 끝으로 남자는 결국 사랑스러운 자신의 딸을 살해하고 맙니다. 극단적인 선택. 그는 아내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다 말했습니다. 실제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자신에게 내려진 접근 금지 명령과 끝내 일을 취소하지 않았던 아내에게 앙심을 품었다는 것. 사진 속 남자가 바로 이정은 아버지 라마잔 아카. 그리고 그의 품에 안긴 아이가 바로 범죄의 생명 야지미나입니다. 이 반인륜적인 복수극, 법원은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짓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아니 믿고 싶지 않은 참혹한 그녀의 법. 인간은 유일하게 복수하는 존재다. 맞다. 지난 2011년 5월 한국에서 발생한 이태롭게 병원으로 구성된 7명의 학생들 모두 하나같이 구토와 마비 증상을 호소합니다.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한 고등학교 교실 사물함 속에 든 낯선 보온병 하나 의심 없이 들이킵니다. 야, 한 잔 더 줘봐. 멋있다. 그리고 잠시 후 거품을 밀고 쓰러진 아이들, 마비 증세까지 나타납니다. 과연 보온병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던 걸까? 그 정체는 바로 제초제가 섞인 독극물. 아니, 왜 저기 있어?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독극물 사건을 저지른 걸까?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범인은 바로 같은 반 학생 A군.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야, 이 개멸기 냄새 나는데 개멸기? 아니요. 골라. 뭘 골라? 자신을 벌레에 비유하며 모욕을 일삼는 친구들. 이에 A군은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한 그날 밤, 농약인 제초제에 매실향을 섞어 친구들 사물함에 넣어뒀던 것입니다. 18세 나이에 벌인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대담한 복수극, 독극물 음료수 사건. 이와 같은 사건들 모두 복수란 심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잔인함의 온상, 인간의 복수심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복수심은 본능입니다. 어머.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자기 존중감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어떤 공격을 받게 되면 복수심이 나타나고 어떤 방법으로도 그 복수심을 만회하려고 하는 공격성이 생기게. 복수란 인간의 본능이자 자기 존중감, 그리고 또 다른 복수심을 만회하기 위한 공격성이란 인간은 유일하게 복수하는 존재다. 아니다.
같은 무리라면 새끼까지 돌봐준다는 순한 성격의 일본 원숭이도 복수를 한다. 오랜 기간 영장류 학자들과 함께 원숭이의 복수 심리를 연구한 필리포 오렐리 교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원숭이도 복수를 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From zero, my name is Filippo, is Professor Filippo Aurelli from Liverpool John Moose University. Yes, it is true. It is possible that Japanese macaques do revenge because they want to show they are aggressive. And in this way, the aggressor will stop the hostility against them. 인간보다 더 고차원적이고도 표독스러운 방법으로 친족에게 복수하는 일본 원숭이. 심지어 상대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 복수를 합니다. 이는 잠재된 폭력성을 과시함으로써 희생되지 않으려는 심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동물학자 앤드류 스미스의 목격담은 이렇습니다. 한 동물원의 개코 원숭이. 사육사가 자신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에 개코 원숭이는 인간이 느끼는 복수심을 똑같이 느낍니다. 위험해요. 그로부터 며칠. 원숭이는 과연 그날의 괴롭힘을 기억할까요? 저 멀리 사육사가 모습을 드러내자 미리 만들어놓은 지능뭉치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합니다. 자신을 괴롭힌 것에 대한 응징으로 자신만의 복수를 선택한 것. 인간 세상에도 동물 세상에도 존재하는 복수. 이쯤에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복수를 결심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 대표적인 심리적인 갈등은 바로 모욕감이죠. 그 모욕감은 상대로부터는 비판에 대한 심리적인 공격성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좀 더 근원적인 거는 자아 존중감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다시 말해 인간은 모욕감을 느끼는 순간에 복수를 결심한다. 케이스 1. 무작위로 휘두르기 시작한 칼부림사. 이 사건은 역시 모욕감을 견디지 못해 저지른 복수극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 자신도 모르게 방귀를 뀌게 된 마크 히긴스. 이에 사람들의 거침없는 비난과 심한 욕설들이 터져나옵니다. 그 조롱에 모욕감을 느낀 남자는 한 명의 남자를 죽이고 세 명의 남자를 중상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욕감에서 비롯된 또 하나의 사건 케이스 2. 서울의 어둠 누군가 한 남자를 쫓습니다. 그들은 스승과 제자 사이. 아이고 이게 누구야? 잘 지냈니? 아픈 데 없고? 서먹하고도 짧은 대화들이 오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벌어진 끔찍한 사건.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스승을 향한 제자의 복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건 발생으로부터 21년 전.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김 씨와 시험 감독 중인 선생님. 그리고 그날 김 씨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선생님으로부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억울함과 불만을 느끼는 김 씨. 무려 21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을 지우지 못하는 그는 지난날의 안갚음으로 그 같은 복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시대의 복수극으로 손꼽히는 케이스 3. 2004년 6월 미국. 그 중심에 선 사람은 용족봉이었던 마빈존 히메이어. 보이는 외모에서처럼 평판 좋고 사교성까지 뛰어났던 그는 어느 날 불현 잠적해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18개월 후 히메이어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그의 창작품 킬도저. 그는 불도저에 철판과 콘크리트로 덮어 방어막을 치고 외부를 볼 수 있는 카메라와 저격총 등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장착시켰습니다. 그리고 킬도저의 몸을 실은 그는 무차별적 총격 난사와 거침없는 질주로 자신의 마을을 파괴하기 시작하는데 보이십니까? 킬도저가 닿는 곳마다 건물이며 도로며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이성을 상실한 그의 행동은 건물 부지 매입 과정에서 사람들과의 마찰로 손해를 입고 믿었던 사람들마저 자신에게 등을 돌리자 극심한 모욕감에 사로잡혀 세상을 향해 돌진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처절한 모습은 히메이어의 자살로 막을 내립니다.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끔찍한 복수고 이러한 사건들의 주된 공통점은 바로 모욕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수 심리는 범죄까지 이어지는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모습을 드러내는 복수. 확인을 위해 직접 실험해보겠습니다. 주제는 평가 실험. 참가자는 20대 대학생 5명. 첫 번째 실험은 자신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발표하고 그것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되는 실험입니다. 참가자 중 4명은 제작진이 투입한 실험 도우미. 이분들은 실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실험 내용을 모르는 피실험자를 화나게 만드는 것. 평가할 때 자극을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놀면서 자기 꿈을 이뤄나간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 이제 실험을 시작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피실험자는 영욱입니다. 와인색 티셔츠를 입은 이분 김영욱. 인천에서 자랐고요. 지금 자기 소개서를 작성하고 발표가 이어지는데 스포츠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 스포츠 선수들과 함께 같이 무난한 내용 있는 그런 스포츠 에이전트가 되고 싶습니다. 네, 좀 이번엔 평가할 차례였던 것 같아요. 그 꿈을 위해서 그냥 여러 가지 도전했다는 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물론 말은 또박또박 잘하시고 그러시는데 앞에 얘기 어린 쪽 얘기나 이런 얘기는 좀 이렇게 필요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법학과인데 이제 스포츠 쪽으로 가신다는 보니까 좀 이렇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힘들어 보일 것 같은데 말은 또박또박 잘하시는 것 같고 말씀은 좋은 것 같습니다. 빨간 티 입은 이분만 자극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휴식 시간. 유독 말이 없는 두 사람. 아무것도 없는 허공만 응시합니다. 서먹서먹하죠. 자, 또 하나의 실험. 이번에는 표면상 앞의 실험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맛평가 실험입니다. 이들 중 한 명이 음료의 맛을 보고 그 속에 든 재료를 알아맞히는 실험으로 음료를 제조하게 될 사람은 비실험자. 준비된 재료는 오렌지, 사과, 레몬, 토마토 주스와 설탕, 소금, 까나리, 핫소스, 간장, 식초 총 10가지. 까나리네, 까나리.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한 명의 시험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음료 제조 시작. 거침없는 손놀림에 피실험자가 선택한 재료는 레몬 주스와 핫소스. 만져.
그리고 이를 감추기 위한 토마토 주스와 강렬한 맛 식초. 머리 좋네. 식초 아니에요? 식초는. 마지막으로 소금까지. 아이고. 짜고 왜 드시고. 대다세. 맛이 어떻습니까? 신중한 맛일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새빨간 음료를 먹게 될 주인공. 그가 지정한 사람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과연 누가 될지 그의 선택을 지켜봅시다. 이 실험자의 선택은 바로 1번. 바로 맛을 보는데 그 맛은 한마디로 죽을 맛. 그리고 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피실험자. 애써 표정 관리 중. 특별히 1번을 지목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평가를 내릴 때 가장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1번 분을 드렸습니다. 네, 더 솔직하시라고. 굳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1번 분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 실험에서 남은 앙금 때문. 하지만 여러 번의 실험 결과 나머지는 비평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권했는데요. 그렇게 확인한 또 하나의 사실. 그럴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서요. 그냥 좋습니다. 인간은 유일하게 용서하는 존재. 심리학 교수 마이클 맥클로프는 말합니다. 복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고 복수처럼 인간의 진화된 본능이 바로 용서다. 살면서 우리는 매번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용서를 하느냐 복수를 하느냐. 그동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1999년 미국 타임지에서 발표한 가상 범죄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자신이 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택한 사람이 무려 50%가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를 뿐. 용서야말로 진화된 인간의 진정한 본성임을 기억합니다.